고백입니다. 내 모습을 찾았을 때의 고백. 내가 누군고 알았을 때의 고백. 너무 오랜 세월을 착각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밤을 새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부흥회를 하고 누구 영혼을 살리다가 이 꼴에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더라고. 누가 나의 허점과 모순과 단점을 지적하면 심령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령 깊은 속을 막 흔들어 놓는 데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생각, 정신, 마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모르면 건방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오만하고 설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바로 몰랐을 때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 내가 누군가 할 때는 정말로 어쩌다가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나를 그 만수 인생 중에서 우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다스리신 것인가 하면 오금을 못 쓰겠어요. 오금을 못 써요.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얘기지.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걔도 한 처먹는 자존심 갖고 이때까지 오래 살았잖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핵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고 북한에서 저렇게 폭탄을 만들어 놓고 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난리를 치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만들어 놓고 지대가리 치는 거지. 단 나만의 자세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진실하고 회개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잠을 깨는지, 대형 교회가 무너져 부셔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들을 숫자로 보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알고 귀히 여기는 목자가 있는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러 가는 중에 아말렉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너희 조상에 허락된 저것을 점령하라,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는 지금 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지팡이, 지팡이. 팀이 아무리 좋고 팀워크가 잘 되고 유명세를 탄 강사들이 강사진을 딱 짜고 막 역사를 하고 집회를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회가 없으면 허사뇨. 내가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게 한국 가니까 사흘 집회에 포스터가 이만하게 완전히 모조지로 해가지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옵셋으로 탁 박아서 막 집회한다고 그냥 대형으로 글씨 쓰고 거기 강사님들이 사흘 집회에 40명이 올라가 있어. 뻑적지근하게 전부 그 이름 밑에 유명세를 탄 목사님들 이름 밑에는 총회장, 총재, 부총재. 웬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갔니? 이사, 이사, 이사 그랬더라고요. 야, 그러고는 야, 그냥 웃으면서 사진을 하나씩 다 찍었는데 그 한 번씩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한 장 찍는데 그 포스터 찍히는데 아주 유명세를 더 타고 저 팀에 뛰었어. 얼마씩 내야 되는데 돈 받아내려고 얼굴 빌리는 거야. 이거 망하려면 인간들이 웃지야 되겠어. 세상에 태태풍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한술 더 떠? 더 솔직히 더 까불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거슬리겠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속돼 가고 왜 세상 닮아가냐 이 말이지. 너희는 산에 있는 동네요, 빛을 비춰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고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 세상 닮아가냐고. 모세가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집행위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간다고. 모세, 아론, 훌, 여수와 아무리 팀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모세의 손이 집행위를 안 들으면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가 예정되고 약속되고 여러분 기도를 준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능력이 집행을 집해주지 않고 내가 보고 내 소리 하고 앉았으면 이번 집회는 허사뇨. 유명세를 타지도 못하고 유명한 강사도 안 되고 그래서 성갔다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아, 나는 그냥 이제 송장 고래장 하기 며칠 직전인 그런 나는 할 맛이 아뇨. 누가 이런 사람을 세워. 대형교회 집회하는 거 보니까 빠따지로 하더라고. 내가 네 불러줄게, 네 나 불러라. 망하려면 징조지. 성도들은 말씀을 그리워하고 생명이 살라고 영혼이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뻑적지근한 부침개 붙여서 되겠냐고요. 오늘 여기서 모세 손의 집행이가 하나님의 집행이라고 했지 모세의 집행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생각 정신 귀를 열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 그럼 귀는 다 붙었는데 뭐 그런 소리야? 마음의 귀, 심령의 귀, 할례받는 귀. 이런 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세 사람이 올라가면 뭐 하냐고, 이 지팡이 안 가져가면 하나님의 지팡이거든. 예. 오늘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은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계급이 아니야. 그리고 차별이 아니고 교회는 구별이요. 구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과 성도. 교회에서 아무리 부목사, 장로님, 수석집사, 뭐 안수집사가 다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다하고 충성 다해도 하나님이 여기 세운 주의 종을 보좌하라고 세운 거기 때문에 모세를 보좌하기 위해서 훌과 아론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세웠어요. 모세를 위해서 백성을 세운 거 아니요. 모세를 위해서 훌을 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팀워크를 짜준 거지. 그래서 갔는데 이들이 동등히 여기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해도 절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 벌벌벌 떠는데 나는 그 벌벌벌 떠는 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체험도 못하고 왜 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요. 처음 만나자마자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움직인다고 그러길래 내가 뭐 저런 소리 하는 거, 나는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오겠으면 오고 가겠으면 가는데 뭐 말 뭐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 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받은 자 외에는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몇 번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번 받는데 뭘 깨달았냐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원찮아요 남편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불러대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부르고. 그러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시간이면 목사님 내가 설교 제목이야. 붕사가 타야! 그게 붕사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뭐 다 알았겠나? 쭉 패는 거야. 앞통수 뒤통수를 그냥 똥심 막대기 문득이 만동 만봉으로 만들. 교인들도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주인이 자기 아내 보고 연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연연! 그러대. 어?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갖다 우습게 보면 교인들도 다 우습게 보는 거요. 고인들도 날 보고요. 사모! 사모!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 육모 여기 있다. 불타고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꺾어놓는 거예요. 설치니까. 꼴값을 뜨니까. 개뿔도 모르는 게 육값을 뜨니까. 하나님이 된서방 남편을 만나서 날 만드는 거예요. 그 양반 나 때는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역병, 환란과 시험을 거치면서 풀무에서 금을, 도관에서 은을, 인생 첫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스리는데 숨쉴 새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논산 훈련소는요 쫄병들이 많고 대장 얼마 없잖아. 그는 집에는 대장 하나에 쫄병 하나가 붙으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이거 보통 다스려서 안 되거든. 접해야 되지. 던져 땡겨 밟아 뭉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 걸렸지만은요 나도 힘이 너무 들었어요. 오늘 모세의 손의 능력 자체가 아니요. 그 지팡이가 우리가 신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 응?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은 거지. 지팡이가 뭐 위대해. 그 위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지팡이 자체가 아니야. 모세 손의 지팡이가. 순종하는 마음. 순종해서 잡고 가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신 거고. 우리 어디 본문에서 지팡이가 막 나가 역사를 했거나 뭐 지팡이가 뱀이 됐거나 이런 건 없잖아 여기서. 지팡이 손에 한 마디도 없어. 자꾸 올라갔기만 했지. 하나님은 모세가 네가 한 게 아니라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 하나님에게 늘 신이 지팡이를 소중히 가지고 갔다는 거. 하나님을 소중히, 하나님의 거는 지팡이도 소중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갔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예? 북한의 무기가 암만 좋아도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 봤잖아. 6.1 전쟁. 6.1 전쟁이요. 얼마나 대군이 기가 막히게 대거리가 많지만 6.1 만에 끝냈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붙은 거는요. 굉장히 아주 험악하고 너무 침통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막 당했거든. 애고 어른이가 없이 그냥 엉망진창 태풍이 날아가지고 나라 자존심이 그냥 깡그리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세계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 여파가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이스라엘 전쟁이 막 붙어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쓸 새가 없으니까 이때 북한이 쳐내려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게 말씀에 그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을 갈고 총을 갈고 폭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오. 응?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주일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거 아니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여당 야당에서 하는 짓이 기독교 다 없애자고 아주 투표하고 별짓 다 하고 앉았잖아. 결정은 다 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밤낮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복지시 없어서 큰 집을 이사로 가게 하시고 먼 땅을 사기 이런 기도만 새가 빠지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막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능력 없는 그냥 맹충이요. 여기서는 저로부터. 근데 하나님 뭐를 보시는 거니? 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 명령하면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인데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얘기해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하고자 하는 마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민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막 난 이런 찬성해 좋아. 인내하신 구세 주여 밤낮 손들고 의지 없어서 이런 찬성만 하면요 맥 빠져요. 나는 그런 찬성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때가 찬성 부를 때 따라 있어. 당일종이 땡땡땡 그 다음에는 성탄 고요한 밤 밤사 고요하기만 하겠어 밤이. 이제는 우리 그 찬송 부를 때가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때 회개하라. 이 찬송 부를 때가 있고 찬송해야 할 거가 있어요. 이걸 분별을 해야지 밤낮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마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믿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으실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시간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믿어지는 믿음과 하고자 하는 열정은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은혜가 많은 게 아니야. 하고자 하는 열정 하자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막 무대뽀해야죠. 좀 무식하게 아주 우직하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담대하잖아요. 유식한 사람은 재는 게 많아가지고 그따위지도 안 해요. 나 같은 게 그냥 일저질지 그냥.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또 뭔 일 저질고 왔냐고 그래. 한국 갔다 오면 하도 사건 만드니까. 그 우리 아들이 나한테 노래 부른 게 우리 엄마는 못 말려 못 말려 그래서 내가 말리지 마라. 하도 짐을 많이 갖고 댕겨 짐 좀 가볍게 갖고 댕기래. 그래서 그런 부탁은 하지 마라. 예수님 내일 오신데도 난 짐 갖고 댕겨. 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는 천지 백가리를 흩어진 게 얼마나 많아. 한국 가면 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길을 한번 집회하고 지났는데 겨울철이라 조금 추워서 까만 치마 까만 조거리를 입고 통치마 이렇게 조거리 입고는 이렇게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는데 집회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농촌길 걸어가면서 가는 논두렁이 논바닥에요 군인들이요 차등 나와가지고는 작업을 하더라고. 한 2개 소대쯤 되는 것 같아. 그래 와서 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어머나 저 군인들이 그냥 이 추운데 와서 민간인 도우려고 저 논바닥에 뭐 일하나 보네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군인들만 보면 왜 이렇게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그 군인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나가다가 아니야 그냥 지나갈 게 아니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축구전도요. 얼굴 이거 체면 깔아뭉기지 않으면 묵사발 안 만들면 못해요. 자존심 갖고는 예수한테 미쳐버려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오늘 저녁에 붕괴가 아니라 여기부터 붕괴해야지. 그래서 거기 이래 보니까 조금 높은 사람이 이래 야야 뭐 이러고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니까는 그때는 한 30 전이니까 새파랗잖아. 그러니까 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그러길래 아유 너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는 이렇게 이분들 좀 위로하려고 내가 노래 하나 불러주라니까 노래요? 꼴을 보니까 뭐까지 생겨서 가수도 아닌 것 같은데 촌스러운 게 노래한다니까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하여튼 노래한다는 게 좀 궁금하고 신기하잖아. 어 그래요? 그랬더니 다 모여 모두 일하다 막 오니까 여기 이 아줌마에게 지나가다가 너희들 수고한다고 노래 하나 불렀는데 모두 막 눈이 아주 의역의 눈으로 내 꼴을 보니까는 노래할 여자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한다고 하니까는 이러고 완전히 그냥 좀 희한한 의역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거기서 뭔 노래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전도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가사를 많이 했는데 군인들 앞에서요 전부여 의지 없죠 이거 부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군가가 있어서 그 군가에다 맞 오빠들 사형제 딸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건 전혀 없고 군인들이 오빠가 사형 다 군인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군인에 대해서 안 되다 남편이 군인이니까 다섯 사람 군인을 봤거든. 군인 정신이 팍 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그들이 막 노래 와서 모여 와서 이 여자가 새빤 젊은 여자가 뭐 뺀들뺀들하게 뭐 지금의 86살인데도 날 보고 주름 없다고 그러길래 어째 그렇게 주름이 없냐 그러길래 아 여기 오느라고 그냥 대리미를 싸게 해서 싹 데리고 왔죠. 내가 이런 말 했지만요. 그땐 주름이 뭐 있겠어요? 뺑뺑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모두 아직 의혹의 눈으로 이래봐.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저 여자가 뭔 노래를 부르려고 한참 유행하는 그 유행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부른 줄 알았지. 내가 뭘 부른 줄 알아요? 오늘의 영전에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전도대 맞서 태면 맞서 봐라 원수 위에 마귀떼야 일발 필중 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적진 속으로 신앙에는 시전 없다 마귀는 노린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폭탄 던져라 우리 대장 예수님을 선두 위에 모시면은 사탄의 속을 들이 패배함을 버리라 믿고서 따라가자 승리 위한 의의 행렬을 최후의 영전에는 승전고를 울리며 전성을 향하여 영진하는 전도대 백절 불굴 생명받자 맹렬 어리 접전하면 백전백승 영광의 찬미를 부르며 오늘도 따라가는 힙자군의 전도대다 이랬어요. 군인들이 깜짝 너그러라는 거 아니요? 군인은 그 박자 하나도 안 들리잖아. 가사만 바꿔서 맞서 태면 맞서 버려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부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그 기백에 새파란 젊은 여자가 군인들 앞에서 겁도 없이 해적했는데 그래 딱 불러놓고 그 다음에 심심하죠 하고는 딱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러고는 하나 또 불렀더니 아 쟤는 존수는 여자도 그런 것도 부르네. 두 곡 딱 불러놓고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한국의 장례, 한국의 형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저까지 가는 데까지 쳐요. 복음은 생명.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거지. 내게 기회 줄 때 놓치지 않는 거야. 쓸데없는 양보는 안 해. 그러고 내가 60년 넘게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배가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목사님도 싫고 사모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실수해서 배기 싫어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는 게 그러면 여기는 몸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다 키워나가면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돼? 예수님 영광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교회 문 닫고 나 문 닫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냥 안 둬? 반 죽여? 여러분 많이 옮길 거다 여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옮겨다니지 마라. 정말로 힘들어 주님 얼굴 뵙기가. 그다 내 집 맡은 곳이 그대로 섞어라. 기도해야지. 주의 정부에서 기도해야지. 이 사람들 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왔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정도 피곤할 때 오잖아.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아론과 훌이 막 부대. 이 사람들도 같이 힘들었던. 이게 오늘 전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돌, 반석. 하도 힘드니까 보니까 저만큼 돌이 큰 돌이 하나 있잖아. 낑낑거리니까 그걸 긁어봤어. 너 모세를 그 위에 앉혔어. 그게 모세도 좀 편안하고 이 사람들 팔 들기도 좀 쉽고. 나는 이 돌에 대해서 말 좀 드리고 싶어.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무생명체잖아. 어디에 길이 픽업이 돼서 끌고 왔잖아.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머리돌이 쓰이느냐 기소에 넣는 돌이냐 누가 앉았던 돌이냐 이 돌을 안고 팔을 하루 종일 안 돼서 내리면 이스라엘이시고 올리면 이기고 하니까 이걸 올리느라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위돌에 앉으니까 옆에서 올리기도 쉽고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면 그날 아말렉을 진멸했잖았어요. 진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지? 돌아오는데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막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관 막 난리고 모세 모세 훌 아론 난리가 났지만 그 산꼭대기에 갖다 깔고 앉아다 내려간 다음에 그 돌은 그 전쟁 끝날 때까지
역사했지만은 누가 돌을 돌아봐나 제자리에 갖다 놓나 누가 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나는 그거 깨달아져 가지고 아이고 그래 교회에서 훌도 있고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어도 그렇게 소리 없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수고해준 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제가 원래 80이 넘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비타민 A, B, C, D, E, F, G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인삼 독일을 꽉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알라스카 집회 갔더니 국제 결혼하는 사람이 남편이요 사냥꾼이라 사슴이 있잖아. 사슴이 노루 사슴이 아니고 녹각이 아니고 녹용요. 사슴이 예, 여기 달린 거는요 아주 송송송송 털이 달린 그게 녹용이에요. 너 진짜 비기로 그런 걸 가지고 잡아오니까 부인이 꼭 녹용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걸 막 피가 철철 나는 걸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꽝꽝 얼잖아. 그러니까 부흥일 하고 나니까는 막 은혜를 받았는데 뭘 주고 싶어. 그래서 남편 보고 저 녹용 우리 강사님 쓰자 하니까는 자기는 그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날 그걸 주길래 난 머리 틀라고 녹용 처음 봤어요. 그런 거는 또 아주 예쁜 노루 사슴이 사슴이 머리 여기 뿌리에요. 두 개가요. 이렇게 딱 비늘에 쌌는데 내가 그때 LA 살 때요. LA 갈 때까지 이게 안 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고 가서 이렇게 한약방에 가서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한약 치어서 데려 먹으면 내가 훨씬 건강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잊어먹고 둬뒀다가 그냥 얼마 후에 아 참 생각나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한약방 가가지고는요 그걸 다 썰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그때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 둘하고 네 식구 나까지 다섯 식구인데 하여튼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한 지씩 약을 한약을 짓고 그 녹용을 갖다가 딱 퍼센트를 딱 맞춰서 4등분 해가지고 넣었어요. 나는 녹용 한 뿌리도 안 먹었어요. 한 뿌리도 안 먹어. 그럼 내가 녹용 먹었으면 성이 허시가 아니고 녹가요. 그래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그걸 건강에 너 진짜 녹용 좋더라고요. 그래 먹고 얼마나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도 건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위장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북한에 내가 세 번 갔다 왔는데요. 북한에 가서 보니까 전부 위장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그렇더라고. 약도 없어. 그럼 왜 그렇게 위장병이 있냐 하니까는 너무 굶어 있다가 밥 생기면 미친 것처럼 먹으니까 위장을 다 베리는 거야 아주. 내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굶고 고생하다가 먹을 거 생기면 막 씹을 새 없어. 이 이빨이 정미소잖아, 그지? 근데 정미소 신세질 것 같아서 뭐 누우면 꿀떡 벌써 넘어가. 그래서 밥이 통밥이고 뭐 다 그냥 넘어가. 위를 그냥 거다를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20살 됐는데 병이 왔는데 뭔 병이 왔는 거 아니? 위암이 왔어요.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만한 덩어리 개벽 굵어서 이때까지 몰랐어요. 너무 위가 아프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애를 먹은 게 그 위암이 된 걸 모르고 병원에 생겨 난 거잖아. 집에서 뭐 아프면 난 이게 따는 걸 잘해. 어, 누가 너무 아픈 사람에서 와요. 내가 이게 따는 거야. 시큼한 피가 나오면 시원하게 위암, 위 체한 거는 그래 갖다 할 수 있어. 난 다른 의사는 못해도 그거는 잘해요. 밤낮 이것만 땄지 병원에는 안 가봤거든. 근데 이게요 위암에다가 폐결핵이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는 다섯 시간마다 한 번씩 각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폐가 엉망진창 되는지요. 각혈을 이렇게 뱉어놓으면요 거기에 폐벌레가 망원경 이런 거 안 껴도 폐벌레가 보일 정도고 의사의 말은 벌레가 폐를 다 먹어버려서 없대 이제. 그다음 능망염에 복망염이 됐어요. 복망염, 복망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에 복망염 알아가지고 배가 이만히 불르면 의사가 와서 바게트 안아놓고 주사기 끼워가지고 물을 쫙 하면 그 바게트에 거품된 그 복막염 물이요 바게트 한 바게트가 돼요. 그렇게 물 뽑다가 결국 요새 같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일제시대는요 그 물 뽑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6살 되던 해에 그 복막염이 내게 또 온 거예요. 위암에다가 폐결핵에다 복막염에다가 간경화증에다가 악성빈혈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 앉아있다 그냥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책상에서 나가 넘어지면 사람들 꼭 간질 같은데 간질이 안에 그냥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백일해가 시작돼서 평생 따라다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이 그냥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내 기침 소리가 꼭 여우 치는 것처럼 탕탕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기침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고 사람들은 참 날 쳐다보고 인상쓰고잖아. 그 기침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죠. 악성 냉병이 있어가지고 이 배가 얼음장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면설하게 되면요 온 방안을 헤매야 돼요. 의사의 진단은 너무 심해서 심해서 너무 심해서 결혼하면 절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지. 나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처녀로 좋은 일만 하래. 그래서 귀에 딱지가 딱 붙어서
평생 시집 가지 마라. 가만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애 못 낳으면 구박받으면 쫓겨나지. 그럼 안 가. 그때부터 나는 시집 안 가. 시집 안 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전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장사 본전이 한 말은 둘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랬는데 이 너무 심한 일곱 가지 전부 병리 합하니까 암까지 7가지예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카드릭 병원 있었어요. 그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약도 제일 싸게 주고 좀 그런 데랬어요. 60, 70년 전에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요.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니까 의사 하나 말이야. 손 댈 수가 없대. 이미 끝나서. 암도 이미 만성이고 폐결핵도 만성이고 복막염은 그냥 물이 꽉 차가지고 처녀가 배가 이렇게 되니까 꼭 애 뵌 것 같아요. 그리고 각혈하는 거하고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막염에 물이 차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이 안 돼요. 복막염 알아본 사람 알아요. 호흡이 안 돼요. 들이쉬면 이 왼쪽 복막이 나를 갖다 칼로 찌는 것이 아픔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는데 그때 처음 내가 느껴본 게 10분도 못 살겠어. 죽고 싶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교회는 댕기기만 했지 예수는 안 믿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교회 댕기기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3개월 길어야 짧으면 한 달 안에 죽는데 나. 입원도 안 시켜주고 강제 퇴원을 만나 쫓겨난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 날 잡고 나오는데 내가 그 처절하고 불쌍한 딸 꼴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그렇게 20살 돼서 그 꼴이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병원에 쫓겨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유례 없는 전혀 귀신이 생기네. 전혀 귀신이 난 그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는 귀신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귀신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예,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간대요. 내가 아는 상식과 믿으면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주교인 들어가다가 성당 믿으면 성당 나가면 다 아니야. 성당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 그들은. 그럴 때인데 내가 병이 나니까 그 처절한 모습은 10분이 너무 길어요. 아 힘들었어요. 생각해봐요. 7가지 병이잖아. 그치? 위암이니까 얼마나 위가 아픈지 잡아 땡기고 쑤시고 이래요. 능막 복막이지. 폐가 각혈을 수시로 하지. 가래는 노다지 끓지. 코리는 비비린내가 코에는 비비린내가 피비린내가 계속 나지. 그러는 입장이었는데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도리가 없어요. 위암이기 때문에 물 한 숟가락 먹어도 왜 토해버리는 거는요. 피토하려고 깡통 놓다 옆에 갖다 놓고 있고 그런 처절한 모습에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봤으니까는 주일학교도 못 나가고 아이들도 못 가리고 집에서 그냥 놓다 죽을 날 기다리니까 하도 불쌍하니까는 아이고 저 우리 같이 용문사는 가봐 그래요. 용문사는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 병 고쳐줘. 무슨 병을 누가 의사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는 말을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어. 여러분 성경 건서로 읽어요. 난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을 두 번씩 봐요. 1절서부터 쭉 갔잖아. 마지막 다시 1절로 올라가요. 두 번 봐야 조금 남아요. 안 그러면 뭘 읽어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훑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어요. 병 고친다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가봐요. 거기 막 별별 환자가 다 났는데 죽을 땅들도 다 났고 솔깃하더라고. 살고 싶어서. 20살 어린 나이에 살고 싶어서 갔어요. 영무산 검은 치마 흰족을 입고 뽀따리 해가지고 추풍령선 내려가서 완행 타고 20리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땡볕에 가다가 각혈이 탁 되면은 얼른 길 옆으로 가서 손으로 막 땅을 파고 피를 확 토하고는 발로 이렇게 묻어 그러는 수건으로 입을 닦으면서 영무산 들어가면서 느낌이 내가 살아서 이 길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러고 갔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이라는 거 확신 전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 느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댕기는 거예요. 교회를 댕기는 거. 그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한 몇 시간 걸려서 용문산을 가니까 굉장하대요. 여러분 나는 조용한 교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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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지간 만물들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땡 12시에 끝나는 예배만 드렸잖아. 부흥회는 한 번도 안 가봤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겨우 사경회 말씀 칠판에 가르치는 사경회만 했는데 그 사경회 가르치는 강사님이요 왜 이렇게 주전자에 갖다 놓고 물을 따라 먹던지 내가 너무 철다선이도 없고 그래서 아 이제 물을 왜 저렇게 먹고 앉았노. 뭘 굉장히 짜게 먹었나 보네. 아니 지금 솔직하다고 저놈은 아까 한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정말 이상하네. 근데 그 다음에 주순자를 이러면서 물 더 가져와라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그분이 당뇨병 환자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물 더 갖다 놓는데 또 따라 먹으면서 계속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못된 종자고 장난이 심했던지요. 그분이 물 먹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성령 받는 날 하나님 회개라 그러더니 내가 성령 쏟아지는데 아니 그건 뭐 애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딱 보이면서 내가 앉아서 노는 꼴이 뿅뿅뿅 그런 꼴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목말라 하면은 아이고 내가 물 좀 갖다 드릴까 이런 말 못해도 뿅뿅뿅이 뭐냐 왜 놀리고 앉았냐 이거요. 주의 종은 허물이 있어도 우리 보고 놀리는 그걸 허락하지 않나요.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랬던 내가 용산에 갔는데 놀래버린 게 성전도 이거보다 곱대를 큰 데다가 새로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문 왔구만 하고 창문도 못 다닙니다. 이거 여기 바닥도 마루 못 깔고 멍석 가만히 죄다 깔아놨어요.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목사님들 아무리 2단 3단 그러고 막아도요. 그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더 많이 몰려왔어요. 이야 나는 그 떼거리 많은데도 놀린 데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거룩만 부르고 겨우 부르는 게 하도 많이 교회에서 그것만 불러. 왜 목사님이 찬송 이것저것 안 불러 꼭 그런 것만 부르니 울어도 못하네 이런 것만 반납 불러가지고는 그거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난 처음 들었거든요. 나팔 굴지 북치지 장구치지 피아노치지 강단치지 난리 난리도 그 난리입니다. 오는 사람들도 1절 2절 3절만 부르면 다 일어나는 거야.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혼이 다 빠질라 그래. 야 내가 집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이거. 이거 이단인가 보니 싶더라고요.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의역의 눈으로 구경만 하는 거지. 병고치를 간 주제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구경만 했어요. 아이고 놀고 앉았네 왜 저러지 미쳤네 그냥. 근데 자리 가서 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땡겨라 바짝 땡겨 사람들이 막 그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가 돌아갑니까 옛날이니까. 박수를 우리는 이렇게도 여기도 오셔서 박수 한 번도 못 쳐본 분도 계시지 모르지만 박수를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쳐본 일 없고 지금도 부흥에 가면 박수 치자고 이런 말 한 번 해보려고 벌써 60년 동안에 장록에서 굳어가지고 근데 성령 역사하면 막 박수만 나오겠어요. 근데 이 옆에도 하필 극성 맞은 처녀들 둘이 앉아가지고 눈 감고 가사 다 외워 막 이러는데 이 둘이서 난리를 눈에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요 박수를 이쪽으로 훔쳐요. 나 배뺑 환자야. 내가 피가 터지면 피가 터져요. 그, 뭐, 놀리면서도 그냥 여전히 이러길래, 어떻게 붓다고 나든지, 피 토하는 깡통이 있잖아, 그죠? 이럴 피가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피비린내가 슬 하면서, 욱! 하면 피가 한입 가득 차요. 그러면 얼른 깡통 되고, 뱉어야 되잖아요? 내가 좀 심통이 사나워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많이 고쳐서 그렇지, 어떻게 밉살머리스러운 데다가, 이 깡통을 갖다가, 이렇게 안 토하고, 옆에다 대고는요, 반만 피를 여기 토하고, 반은 그 모가지에다가 확 토해버려. 막 이러다가 얼마나 놀래게 해서 피가 여기 오니까요. 눈에 금방 도끼가 몇 개나 들어가 날 보고 이렇게 내가 입을 이렇게 닦으면서 아까부터 때리지 말라고 했지 피 터진다고 피가 자연으로 터졌는데 그니까 쳐서 터진 거 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그 말에 놀랬더라고요. 그땐 얼른 옆으로 좀 물려 이쪽 전열 또 쳤어요. 또 꽥 남 다 쪼봤는데 남은 널찍하게 앉았어요. 좀 좁으면 깡통만 갖다 놓으면 다 피케이 앉더라고. 이때 사흘째 되니까 안전방에 일어나지. 사흘째 되니까 벙어리가 말하지. 오지 되니까는요 장님이 눈을 뜨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져요. 쇼하고 앉았네 지금. 강사하고 짜고는 몇 시에 네가 일어나라 네 몇 시에 네가 일어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신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좀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믿어지니 내가 무슨 기적에 나타나겠어요. 열흘 집회 그때는 열흘 했어요. 요새는 사흘도 길다고 안 나오잖아. 예? 요새는 붕에도 안 가요. 가봤자라 이거지.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열흘 끝나고 나서 막 뒤집어지는데 막 자빠지고 입신 들어가고 그냥 방안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난 그 전부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친 년들은 다 여기 모였네 그냥. 나병 환자들이 저 뒤쪽에 따로 앉았어요. 아 거기서도 막 봐요 내가 문득이 났다. 사람들이 막 또 달려가기도 한데 나는 그게 무슨 소리하고 앉냐고요. 이랬는데 집회가 다 끝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빛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지고 나는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 좋은 것만 하나 더 붙어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졸리던지 끝나는데 마음이 슬퍼 처절해. 야 한 가지도 못 고쳤네. 임원대까지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딸 하나니까 불쌍해하는데 내가 이꼴 엄마한테 다시 갈 수는 없지. 여기서 죽자.
남홍 장로를 했지, 용산 교훈에. 그분에게 편지 썼어요. 난 어디서는 몇 살만큼 처녀인데 무슨 무슨 병 일곱 가지예요.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만나서 석 달 안에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용문산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왔더니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는데 내가 이대로 갈 수 없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남다 한다는 금식기도 아니 먹지도 위암이니까 먹지를 못하고 물도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 사흘 목적 기도하고 사흘 만에 내가 올라와서 죽어거달랑 싸늘한 시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용문산 따뜻한 양귀볕에 나 좀 묻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보하세요. 딸 죽었다고. 요 편지. 어머니 전상서 불의 여식 먼저 가요. 그 꼴로 예수 믿어도 내가 전당 갈 줄 알고 엄마 예수님과 전당에서 만나요. 이래서 그 믿음도 제법 괜찮아요. 편지 부두통서 여기다 넣었어요. 산 꼭대기 사사봉으로 올라가는데 산기도 처음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기도도 10분도 안 해봤어요. 기도 미처리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는 그 내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 없고 나이도 20살인데다가 죽는다는 죽음 앞에 서는 내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무섭고. 근데 죽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밤에 오라 해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아요. 조금 더 살릴 수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슬프더라고. 살아오는 과정에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가난하게 살아왔고 불쌍하게 살아왔고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저주받을 병도 이곳까지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분한데요. 울으려니까 이래 울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울음도 못 들어요. 내가 너무 그 비참한 내 모습이 너무 슬프고 죽음 직전에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울었니 모르고 깡통은 좀 아껴서 이제 이따가 쓰려고 그러고 가서 피가 토하면은 길바닥에 묻고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산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뭐 또 산에서 기도도 이래 하네. 산기도 처음 봤어요. 이만한 바위돌이래. 여기도 바위돌인데 여기는 군대땀이 하나 깔고 여기는 방석 깔고는 이래 기대고 다리는 이 밑에 내려놓고는 눕지도 못해 기침과 피토하는 것 때문에 앉아서 살았어요. 석 달을 그 병 안에 살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본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요번에 여기 열흘 동안 보니까 안전방위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말을 하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귀를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아 이러던데 하나님 나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요. 의사도 없고요. 안수도 받을 사람이 없고요. 약 먹을 일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물도 위암이래서 못 넘기니까 사흘 동안에는 내 이 세상 사는 마지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흘 기도 끝나고 사흘이 끝나고 내가 병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고쳐주신 줄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처녀로 주님 앞에 문 받쳐 일하고 시집 안 간다고 급한데 뭔 말은 못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짓거렸어요. 그리고 시집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의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그냥 힘있게 했어요. 그래 딱 했는데 너무 힘드는 게 밤 12시 첫날 되니까 다 내려가고 나만 있어 산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 얼마나 무섭던지. 아이고 여러분 무섭 지금도 많이 탄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거나 집에를 가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산 꼭대기거나 무덤 앞이거나 무섭다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장소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느 장소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래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원래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먼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건방지게 올라갔지. 깜깜하지 사람들은 다 내려갔지 나 혼자뿐이다라는 거에 신경이 딱 오니까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깜깜하네. 그런데 부엉이가 부엉이 뒤에는 호랑이겠다고 하잖아 그죠? 여우가 깜깜깜 아니 무슨 놈의 짐승들이 그렇게 많겠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다가 이 생짜가 가가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아버지한테 이 능막이 막혀서 숨도 못 쉬니까 호흡이 안 돼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는 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 여러분은 몰라. 나는 너무 저주스러워 사는 게 10분이 길어.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무서워서 안 기도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 이러는데 무서운 게 뭐야 아버지가 안 하고 아 뭐야 뭐가 뒤에 와서 머리를 잡고 잡아당겨 그래서 아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해봤어요? 집기도 교회기도 산기도 달라요. 덜렁들어도 던져요 사탄이 가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그러는데
한 시간을 그 무서움에서 지나다니까요. 병은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것 때문에 혼이 다 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올라가네 밑에서 죽을걸 이러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너 무서우냐 그러더라고. 내 입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뭐가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그러니까 너는 무슨 병 일곱 가지 병이 있지. 의사가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지.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래 내 입이 계속요.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게 내일 아침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 마지막에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할 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입이 그러게 말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시인하니까요. 아 여러분 안개 걷히듯이 무서움이 그렇게 사라져. 내 영혼 평안해 그러듯이. 아니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편안해요. 무서움이 물러가니까. 그게 눈물이 흑 하고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린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좀 못되게 놀았어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기감기 뜨거운 눈물 속에서 흑 하고 울어대면서 무섭게 물러가니까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살 돼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세월 타다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살려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겠사오고 시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속으시더라고요. 막 악을 썼더니 3일째 되는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니 이 코에서요 여러분 송장 타는 애 맡아보셨어요? 화장 더 가까이 가면 꼭대기에서 왜 송장 태울 때 굴뚝 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는 냄새가 엄청 기분 나빠요. 그거보다 더 진한 아주 진한 송장 타는 애가 이 코에서 나오는데 나는 또 그런 흉한 냄새는 너무 탁해서 가슴이 다 벙벙할 정도로 해서 아이 별일이네 죽으려고 그런 게 병이 한 가지 더 붙었네 낮게는 고사하고 이게 사흘 되는 날 이거 무슨 냄새야. 온몸이 불덩어리 되면서 그 타는 내가 나면서 그 다음엔 이 병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지독하잖아요. 잠이 오는데 이 바위돌에 기댄 채로 다리 내린 채로 앉은 채로 이렇게 해서 아직 골아 떨어져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 있잖아요. 아, 병나고 두 시간을 연결해서 못 자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재워놨든지 12시간을 자우는 동안에 이 체내의 병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는 콧구멍으로 송장 타는 내가 나게 폐하고 위암하고 이 복막염 물하고 다 뽑아서 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요. 잠 푹 재우고 나를 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4일째 되는 아침인데 해가 중천에 떴어요. 산 꼭대기니까. 그래서 아이고 금식 끝났네. 4일이 됐네. 제일 급한 게 목이야. 목 마르고 입이. 암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먹은 지 석 달 됐잖아요.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있는 그 샘 곁으로 가려고 발을 올리고 서는데 순간적으로 호흡이 쉴 때마다 탁탁 결려서 그 쑤시던 왼쪽 능막에 호흡이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네. 능막 났나 보네. 그러니까 애 뵌 것처럼 불룩하던 물이 복막에 물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날 잠재우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거치마 속치마 팬티가 다 들러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떡떡이 돼서 능막 났나 보네. 아이 숨을 쉬네 이러다가 폐는 12시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은 피를 토해야 될 시간인데 한 번도 안 보고 잤잖아요. 폐는 폐, 위, 능막, 간, 간경화증까지 있어서 이게 때릴 때마다 아파서 건드리질 못했거든요. 암만 때려도 폐도 위도 능막도 복막도 간도 안 아픈 거예요. 아니 피를 이때 각혈 안 했어? 아니 코에서 피비린내가 나는데 안 나네? 물 먹어봐야지. 위 암이 물이 올라오는지 보려고 쫓아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먹는데 아우 여러분 물은 입으로 먹죠. 이 위로 물 내려가 술술 내려가면서 시원한 게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찬물 마지막 끼얹는 그런 기분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위와 폐와 각혈 안 하니까 물 먹으니까 숨 쉬니까 능막 복막이 난 거 이 세 가지는 그것만 나도 살겠더라고 해서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여호와여 손 지르고는 뽀따리 후다닥 싸가지고는 두 시간을 울면서 올라오는 거리를 8분 만에 뛰어 내려갔어요.
나는 성격이 남성 같아가지고는 뭐 율동 이렇게 하고 뭐 예쁜 그런 운동을 못하고 배구 했어요. 그 다음 육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야지 한 달에 8분 만에 내려가서는 용산 뒷고개에 너무 하얀 돌 위에 물이 흐르니까 흰물 같아요. 다른 옷은 밖에서 다 벗고 안에 들어가 내려가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옥양목 해가지고 밑에 팬티에다 고무줄 넣어주잖아. 근데 이 다리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예요? 그거 만져보니까 뭐 애 머리만 한 게요. 이 사타구니 속에 들었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빠졌어? 물 위에 가서는 팬티 탁 벗으니까는 꼭 계란 반숙된 것 같은 거 희한한 물체가 이런 덩어리가 하나가 쑥 빠진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 본 거니 그게 냉덩어리야. 냉뿌리. 그것 때문에 절대 결혼을 애기 못 난다고 그랬던 거예요. 냉뿌리가 심해가지고. 하나님 날 잠재우고 그것까지 그 애 낳듯이 빠지게 했다. 그래요. 샤워하고는요. 아, 감사한금 하는 거 인색해가지고 해본 일도 없고 그 용산 열흘 동안에 남 다 감사한금 나는 10원 안 했어요. 저 아까운 돈을 뭐 때문에 제 정신인가 몇 시간 만에 내내 한 번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10원도 안 쓰고 우리 어머니가 돈 쏴준 거 그대로 7가지 병을 낳는데도 성전 가서 하나님께 신고도 안 해서 병이 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10원도 안 하고 똘똘 싸가지고 수풍용 고개를 얼마나 왔어요? 중간에 피 두 번 토한 곳에서 좀 생각이 깊더라고. 내가 살아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지금 몇 시간째 호흡이 되고 추북령 가서 기차를 탔어요. 완행 그때는 막 물건 팔러 올라오잖아. 허이 주운 통닭이 다섯 마리 100원 그러길래 나는 통닭이 어떻게 다섯 마리나 100원이야? 얼른 줬더니 계란 삶은 거 다섯 개 주더라고. 그래서 계란 샀지, 찰떡 샀지, 사과 샀지, 사이다 샀지, 옥수수 샀지. 감사한 거면 10원도 안 하고 처먹을 것만 잔뜩 사서 하도 배가 고파 몇 달 못 먹었기 때문에 서울 올라온 동안에 얼마나 처먹었는지. 먹는 건 좋은데 방구가 그냥 계속 나와 잡히니까 처녀가 뻥뻥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발뒤꿈치를 꽉 막았더니 배가 아파요. 조금만 열어놓으면 픽 하고 나오잖아. 방구는 소리 안 나는 방구가 냄새가 나요. 옆에 사람들이 다요. 아유 아까부터 누가 똥을 싸고 앉잖아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세 명씩 그렇게 쫓겨가던데 나가 방구 낀 것 때문에 쿠린내 난다고 다 도망갔어요. 서울까지 나는 혼자 잘 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는데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소화 안 되는 위암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탔어요. 계속 기도할 줄 모르게 하나님 정말 고쳤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거 정말입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보고 내가 진찰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래 가서 보따리 가지고 택시를 막 그냥 택시 안 탔는데 택시 타고 탁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좀 낫나? 이렇게 내가 아직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내려놓고는 그 돈만 가지고 냅다 그 택시로 강원도 춘천 카드병원에 갔잖아요. 가니까 해가 다 져가 사람들이 몇백 명씩 줄 섰던 게 다 없어지고 한 20명 줄 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가니까 야야야 늦게 온 년이 싹둥머리 없이 새치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서 내가 새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회 원장님이 나 보자 해서 가는 거예요. 거짓말 뻔뻔하게 했어요. 순회 원장님 날 보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잖아. 까만치만 흰저고리 머리꼬리 딴 처녀가 이러고 나가는 거 자기네가 쫓아냈지만 너무 불쌍했던데 막 싱싱하게 이러고 놀래가지고 허양 웬일이야? 이태리 여자인데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허양 끝냈어요 이래. 시작하자는 게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질갱이고 고무진빠야. 딱 들러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지 아주. 그러니까 막 금방 포기하고 막 이렇게 실증나고 이런 걸 못해. 딱 이게 옳다 싶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녀 면사벌 딱 지금 찍어주세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가요. 입원 안 해요. 약 달라고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내 눈을 보니까 이게 보통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엑스레이과 가서 찍어주래. 한 시간 만에 나온 거 처음이야 그때. 대기실에 앉아 한 시간이고 야 그렇게 일 수가 없어요. 과연 엑스레이상으로 병이 없다 나올까? 이렇게 안 아픈데 의사가 너 병 없다 그럴까? 거기서 다시 기도 하나님 병원에 왔어요. 몇 시간 됐어요. 각혈 안 했어요. 먹은 거 소화 다 했어요. 물도 넘어갔어요. 하나님 숨도 이렇게 쉬어요. 엑스레이상으로 병이 없다 하면 하나님 나 고쳐줬어요. 그럼 내가 평생 치료해서 살아요. 이 복음에서 살아요. 하나님 가란대로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시집 안 가요. 너 이러면서 시집 안 간다고 두 번 맹세했어요. 수녀가 와서는 놀려가지고 엑스레이 허야 아니 그동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나는 또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더니 천국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게 어느 도에 있어요? 예수님 나라요. 아 당신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살려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아프네요. 그랬더니 수녀가 나를 꽉 껴안더니 여기다가 벌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랐대.
난 지금도 그 말개가 너무 이뻤고 말이 말갛게 고쳤다, 깨끗이 고쳤다 소리를. 우와, 순이 어깨에 팔을 걸고 통곡하라고 그러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현실이잖아. 병 없잖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얼마나 우는 게 너무 시끄러워. 내가 또 우는 것도 소리가 높거든요. 하이소프라노. 그 날 끌고 원양실로 가다니 여기서 큰 울다가 울음 끝나고도 나가시오. 나갈 때 엑스레이 찾아갖고 나가요. 아, 우는 건 나 그날 느꼈는데요. 사람이 없는데 울 일이 없더라고요. 수녀가 딱 나가니 울음이 딱 끊어져. 야, 신기하대. 그래 나갔더니 수녀가요. 코를 헹헹 풀면서 나갔더니 수녀가 벌써 다 울었나 해서 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엑셀이 설명을 해줬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보름 전에 찍은 거하고 오늘 하고 완전히 작품이요, 작품. 하나님에서 나를 그려서 이 뼈다귀를 다 그려서 뿌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엑스레이가 오늘은 완전히 작품이야. 아주 재창조를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참 기적의 사람이고 나를 보고 신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 그러더니 그냥 내가 그 엑스레이 값 주보라고 올라왔는데 잠깐만 와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귀를 탁 잡아당기더니요.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 냉뿌리가 빠졌다고. 그래서 곧바로 갔죠 시집을. 이야, 남자를 알고 약혼을 하고 나서부터 흐르는 눈물이 영원히 흐느끼는데 결혼하는 날 신랑이 없어졌잖아.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말도 못해. 결혼하기까지도 결혼하고 나서 고생이 77이 49 88이 56으로 막 넘어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갈이 쏟아지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도 왜 그걸 못 느껴. 평안다 말라 정말 미나게 놀아. 너무 못 깨닫는데 아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고생해 실버살 꼭대기 호랭이 굴려 펴서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해요. 안 먹여주려면 입혀주든지 안 입혀주려면 먹여주든지 안 그러면 신랑이 영감인지 땡감인지 날 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좀 보게 돼. 물건을 보도 돼요. 말하는 것도 날로고 완전히 사무적이야. 이리 와. 이거 이런데 해. 나가. 그래서 내가 나가서 못 들어서 예? 그러면 꺼지라고. 날 보고 꺼지래. 그래서 내가 연기도 아닌데 어디로 꺼질까요? 말할 때만 눈을 감고 그래서 해 이러길래 내가 그럼 말할 때 눈 좀 뜨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볼게 있어야 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런 연단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못되고 아주 굴러먹은 인성과 근성을 때려잡히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히는 5년 만에 주여 해도 너무하잖아요.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먹여주지도 않고 입혀주지도 않고 영감인지 땡감인지 신랑인지 저렇게 나를 책상 보듯이 의자 보듯이 이런다고 막 고발했더니 천지 개벽하는 소리로 산꼭대기 호래굴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어이 귀하면서 나가 자빠지겠어요. 깜짝 놀라니까는 내가 영문산 기술께서 그 바위돌에서 이러면서 숨도 못 쉬면서 정말로 살려주면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 위해서 살고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한 그 자리하고 병원에 엑스레이 찍을 동안에 대기실에서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엑스레이 상도 병이 없다고 의사가 너 병이 없다면 하나님 나 고쳐준 줄 믿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처녀로 살겠다고 요 두 자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이상. 요새 영상 돌아가듯이 내 음성 내 모습 그대로 5년 만에 처음 느낀 거야. 내가 서운했던 걸 생각나는 게. 아, 기차 화통 삶아먹은 같이 회개가 터지는데 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식했어요. 용서받을 마음으로. 금식 끝나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풀어준다라고 하셨고 네가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고 세계 만방에 506대시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는 그 응답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캔사스 안디옥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고 날 고쳐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한 번 더 그 병 고치고 나서 폐 알아본 일도 없고 위 알아본 일도 없고 이렇게 건강에 누가 90 바라보는 노인에게 악을 쓰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설교를 하려고 자꾸 눈이 젖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어째 이 은혜를 다 갚을까 하는 마음이고 건성으로 교회 들락거리지 말자는 얘기지. 바로 믿자는 거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자는 거지.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오고자 해도 못 오는 거요. 안 올라 해도 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왜? 당신이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종이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주시려고 나 같은 천한 인생을 통해서 실물 교과서 희창과 교육하듯이 이런 과거 현 제를 통해서 저의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가하게 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이번 기회에 바로 알고
많이 변화되고 다듬어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갔고, 홀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랬거든.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랬어요. 연합, 단합. 이게 좋은 단어지만은 말은 번들하게 잘 쓰지만은 연합하지 못해. 여러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여, 최선 다하여 한다는 단어 잘 쓰지 말아야 돼. 우리가 최선 다하지 않아. 너무 최선 다하지 않거든요. 조금 하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마스를 통해서 작살이 나고 있냐. 나는 믿기는 6.1 전쟁처럼 하나님이 꼭 승리하게 해서 저 대적들을 그냥 망케 할 줄로 믿지만은 왜 그러냐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0명이면요 60%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율법 떠났대요. 통곡할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사는 거. 지금 그 총리인가 그 대표, 나라의 대통령인가도 이름 포스 첫 번 네임이 베냐민이더라고. 베냐민. 베냐민 자손이 아니야. 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데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600만이 살해당한 거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 당할 걸 주님 미리 아셨거든요. 지금도 하마스에 왜 이런 환란을 당해요? 어째 60%가, 6%가 안 믿어도 안 될 일인데 60%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응? 최고 율법과 하나님 계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성 그 혼인을 허락하는 나라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매를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게 오시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달되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아, 저 이스라엘이 저런 일을 당한 애가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성전을 밟고 직분을 가졌고 몇 년 됐는데 남들이 나를 보기에 믿음이 있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보면서 나를 깨달으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에 죄의 삶은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야. 죄의 삭선 사망이지. 우리는 지팡이도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오만하고 교만하던 거 다 버리세요. 잘난 거 없어요. 우리는 미스코리아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뻐기면서 그러지만요, 누구는 뭐 미스코리아 뭐 안 나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갔지. 사람들 다 쑤시고 막 건드려가지고 막 만들어갖고 나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품이잖아. 내가 너를 어미비에서 만들었으면 못해서 죄송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요. 이게 혹시 성령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좀 만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나 몰라보지 마시고 나팔불 때 올라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어서 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부터 미리 그 기도 많이 해요. 성령한 사람들은 뭐로 성령해요? 생긴 대로 살자. 오늘 요즘 마지막 결론은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영적 전쟁이야.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거든. 악의 영! 대적 이렇게 만드는 기도를 그따구로 안 해서 되겠느냐고요. 내 앞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대적 아니야. 하늘인 악의 영이 이스라엘 권세자들이 우리의 대적이라 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해서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완전히 심판대로 다시 오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신 팍짝 차리고 교회 안에 직분 가졌다고, 개척 멤버라고, 오래됐다고, 공로가 많다고 이딴 소리 하지도 말고 그렇게 대접받으라 하지도 말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천하게 형편도 능력도 십자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별별 전화가 샤대게를 때리고 춤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그래도 아무 말 없어졌잖아. 우리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야 난리가 나라.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 죽어 그냥.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뭘 닮고 살았나 생각해봐요. 이제 그래서 사람 같은 강사들이 많고 능력 있고 이름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 응? 천국 유명한 사람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 심령,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 내 자세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다듬어지면은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으시고 앉을 자리에 바로 앉으시고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시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마세요. 어떤 여론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은 전투라. 오늘 집회하고서 내일 뭐 계획이 안 짜여서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 맥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이만도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를 알자는 거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내가 여러분 앞에 희천각 교육이잖아. 실물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을 망했던 강원도 춘천 가두병에 내 병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쫙 끊었어요. 죽는다고. 근데 살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하늘 우편에 계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잖아요. 내일 오후 집회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다시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나 너 사랑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허락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